아내분한테 프로포즈 지금 했나요? 아직 안 했습니다. 아직 안 했어요? 네. 어 진짜 아직은 안 했는데 또 결혼 기사는 냈어? 아 했어요? 아 했죠 당연히. 나중에 어떻게 했는지 좀 알려주세요. 저 아예 그런 서프라이즈에 대한 개념을 정말 몰라서. 어떻게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은 했을 거냐 한번 얘기해봐요. 영화를 심야 영화를 보는 거야. 심야 영화. 심야 영화인데 네. 사람이 없어. 영화를 보는데 네. 내가 딱 녹화 영상 나오는 거야. 아 극장에서? 어 극장에서. 어 극장에서. 오 스케줄 스타네. 자막은 있어야겠다. 오빠가 말이야 하면서 발 옆에서 딱 보는 순간 내가 딱 발 뒤돌고 딱 이런 거 어? 야. 비웃음이 들리는데 어, 와. 아 나 모르겠어 이제 어떻게 해 왜냐 내가 이쁘게 안 꾸미고 있어 느닷없이 하면은 그냥 슈닝에 이렇게 나왔는데 프로포즈 해봐 그러면 싫다고 이것도 막 영상 남기고 싶고 이런데 그래서 왠지 조금 그럴 것 같은 분위기가 나게끔 연출은 해야 됩니다. 아 그럼 동민코디님 어떻게 하셨는데요? 웨딩 촬영할 때 어? 드레스 입고 이렇게 이쁘게 딱 해놨잖아요. 바빠가지고 그냥 그날 다 했구나. 네. 그게 몰아서 한 거야. 아니 제일 중요한 게 이제 뭘 주냐가 이제 제일 중요한 거. 아~ 뭐 줬어요? 반지? 반지 주는 거 아니야? 큰 거. 근데 반지는 뻔하잖아. 그냥 뭐 차를 어? 차를? 아~ 고급 SUV를 선물했습니다. 진짜로? 키를 그냥 아 근데 네. 프로포즈 할 때 무조건 반지만 주는 게 아니라 막 딴 것도 줘도 되는 거예요? 차를 막 아 그게 작년부터 헌법에 개정이 돼가지고 네. 네. 아.